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쭌입니다. 오늘은 트와이스의 시그널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세 가지 테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트와이스는 어느 날 UFO를 발견하고 초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UFO에 탄 외계인을 짝사랑하게 되는데요. 누군가를 짝사랑하게 되면 내가 아닌 것 같고 좋아하는 사람은 특별해지며 그가 마치 외계어를 하는 외계인처럼 느껴집니다. 시그널 뮤비에서는 트와이스가 짝사랑하는 대상이 외계인처럼 묘사되고 사랑에 대한 신호가 초능력으로 표현됩니다. 짝사랑에 빠진 트와이스는 9명이 각기 다른 매력을 어필하며 좋아한다는 신호를 그에게 보내지만 둔한 외계소년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트와이스가 사용하는 다양한 초능력도 외계소년에게는 통하지 않죠. 트와이스 9명은 어떤 초능력을 지니고 있을까요? 두 번째 테마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누구나 처음 겪는 짝사랑은 어설프듯 트와이스의 초능력도 어설픕니다. 먼저 모모는 빠른 스피드를 지녔지만 상대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데 빨리 다가가 보았자 별 소용이 없습니다. 미나는 외계소년에게 최면을 거는데요. 역으로 본인이 최면에 걸려버립니다. 채영은 염력을 사용해 외계인에게 하트를 보내지만 별 반응이 없습니다. 지호는 투시를 할 줄 아는데 이 능력은 현재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나연은 시간을 되돌리며 포즈를 바꾸면서 매력을 발산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쯔위는 엄청난 괴력을 지녔는데 힘조절에 실패해 좋아하는 외계소년을 멀리 날려보냅니다. 사나는 투명인간이 될 수 있는데요. 너무 투명해져서 외계소년은 사나를 못 알아보고 지나갑니다. 다현은 분신술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자신의 분신들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요. 정현은 사람들의 시간을 정지하려다 자신의 시간까지 함께 멈추게 만듭니다. 또한 이번 뮤비의 깨알 요소를 살펴보면 다현의 분신 중에 뒤쪽에 보이는 분신이 TT 뮤비에 나온 다현의 토끼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치얼업 뮤비에 나온 코스프레 캐릭터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카메라 인간입니다. 왜냐고요? 그건 세 번째 테마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뮤비에서 카메라 인간이 왜 중요하냐면 초반에 트와이스가 UFO를 발견하고 기절한 후 모니터가 보이고 그 프레임 안으로 화면이 이동하며 뮤비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이건 치얼업 뮤비에서 카메라 인간이 트와이스를 각기 다른 렌즈 필터로 비쳤을 때 실제 트와이스는 주방에서 혼자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였지만 각각의 렌즈 필터에 따라 트와이스가 다른 장소에서 모험을 하는 효과를 이번 시그널 뮤비 속에서 다시 한번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첫째, TT와 낙나까지 거치며 최정상 걸그룹으로 발전한 트와이스가 신인 시절 초심을 기억하고 치얼업 때의 열정을 잊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 이들은 실제로는 초능력을 쓰지도 외계인을 만나지도 않았다는 복선을 보여줍니다. 트와이스가 겪는 건 카메라 프레임 안에서 벌어지는 이들의 환상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트와이스가 현실에서 한 소년을 짝사랑했을 뿐이고 그 짝사랑이 모니터 속 환상 세계에서 외계인을 만나고 초능력을 쓴 걸로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또한 시그널 뮤비는 세 가지 공간에 따라 의상 컨셉을 달리해서 교실에서는 스쿨룩, 도시에서는 레트로룩, 숲에서는 외계인으로 변신하는 반전까지 귀여운 판타지 요소를 통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학창시절 처음 겪는 짝사랑을 사랑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트와이스가 짝사랑에 실패하고 외계인 같은 그는 떠나갔지만 트와이스 또한 원스가 짝사랑하고 싶은 외계인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마지막 장면을 통해 반전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트와이스의 시그널 뮤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수다쟁이 쭈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